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 대한양궁협회장 정희선 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최태원 회장, 대한레슬링협회장 맡았었던 이건희 회장, 대한스키협회장 신동빈 회장.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스포츠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스포츠 후원이 나쁘지 않은 일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스포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권력의 목적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체육협회 명예가 필요한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지금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체육협회장을 맡으면서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봤다고.